전자공학 실험 3장 실험 1의 동영상입니다. 실험 내용은 파형 발생기의 출력 확인입니다. 먼저 오실로스코프와 파형 발생기를 연결합니다. 오실로스코프와 파형 발생기를 켭니다. BNC to BNC 코드를 사용하여 오실로스코프 채널 1 단자와 파형 발생기의 채널 1 단자를 연결합니다. 파형 발생기의 파라메타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현재 파형은 정연파이고 크기는 100mV 피크피크입니다. 주파수는 1kHz입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설정을 변경합시다. 지난 시간에 설정된 것이 뭔지 모르지만 복잡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기본 설정 형태로 원위치 시킵시다. Default Setup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Probe 설정을 1대1로 합시다. 파형에 적절한 설정으로 바꾸려면 Autoset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현재는 채널 출력이 비활성화된 상태이므로 오실로스코프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파형 발생기의 출력을 활성화시킵시다. 채널 1 버튼을 누르고 아웃풋 버튼을 누르면 ON으로 바뀝니다. 채널 1의 탭에 OFF 표시가 ON으로 바뀝니다. 채널 1이 활성화되면 채널 1 버튼에 불이 켜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희미하게 켜진 것이 보이죠? 오실로스코프의 설정을 변경합시다. 오토셋 버튼을 누릅니다. 채널 1의 주파수와 진폭이 자동 측정되도록 설정해 봅시다. 측정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측정 추가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고 범용 노브 A를 돌려서 주파수가 선택되도록 하고 측정 추가 확인을 누릅니다. 범용 노브 A를 돌려서 진폭을 선택하고 측정 추가 확인을 누릅니다. 화면에서 불필요한 메뉴 정보는 전부 지웁시다. 주파수는 1kHz로 나타나지만 진폭은 약 200mV로 측정됩니다. 부하임피던스를 무한대, 즉 하이지로 설정합시다. 아웃풋 로드를 누르고 Set to High지를 누르면 됩니다. 채널 1의 탭에 50옴 표시가 하이지로 표시가 바뀝니다. 진폭이 오실로스코프의 결과와 같이 200mV로 표시됩니다. 앞으로의 실험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부하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실행해야만 합니다.